안녕하세요.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. 오늘 주가가 5,500원 떨어져서 좀 많이 속상하시죠? 저도 좀 많이 속상한데요. 어제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께서 평창 평화 포럼에서 연설한 거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셨죠?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서정진 회장께서는 세 가지 기술 주권을 강조하셨어요. 첫 번째가 진단 기술, 두 번째가 치료 기술, 세 번째가 예방 기술.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단 기술과 치료 기술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주권을 확립을 했죠. 그죠? 예방 기술은 뭐 늦어도 올해 안까지는 우리나라도 예방 백신 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서 회장님께서 강조하는 세 가지 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나라가 되겠죠. 또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60개의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59개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.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결과는 아마도 지금 설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, 지금 오늘 그 퇴근하고 보니까 서 회장님께서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설 이후에 시중에 말이 많은 변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요. 그죠? 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, 이제부터는 제가 회사와 주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서정진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설 이후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레크로나주가 변이 바이러스,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보이면 좋겠지만, 만에 하나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어제 평창 포럼에서 말씀하셨듯이 3개월이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제약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은 회사를 믿고 좀더설 이후 서 회장님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요. 그런 또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잖아요, 서 회장님이. 루마니아의 여의사께서 한 살도 안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바이러스가 많은 레드존에 나와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걸 일요일에 도와주셨다고요. 그죠? 또한 셀트리온의 직원 60명이 미국 유럽으로 가서 임상을 하는 것을 자원을 해서 사지에서 전쟁터로 치면 사지죠. 거기서 헌신과 희생을 해서 이 레크로나주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? 한 명당 서류가 1,500장이 필요하면 327명을 했으니까 못해도 45만 장의 서류가 한장한장 멸균 처리가 돼서 식약처에 제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45만 장이요. 우리는 그렇게 셀트리온 직원들, 루마니아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레크로나주라는 치료제를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오늘도 김강립 식약처장께서 셀트리온 2공장을 방문하셨다는 뉴스를 들었죠. 저는 왜 그게 셀트리온 2공장이었을까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제1공장에서 레크로나주를 연 200만 명분을 생산한다고 그랬었는데,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필요하면 이 공장에서도 100만 명분의 레크로나주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연 300만 명분의 치료제가 생산 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. 지금 제 생각에는 물밑 작업으로 해서 수출 물량이 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윤정원 제조본부장께서 필요하다면 이 공장까지 100만 명분의 치료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하루 주가는 떨어졌지만 여러분, 셀트리온을 믿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뉴스를 드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. 좋은 밤 되세요.